자, 이거 풀어봤나? 쭉 읽어보고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문제를 다 풀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유문학처럼 한번 쭉 문제를, 본문을 보고 문제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서술상 특징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구조는 항상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서사 전개 과정, 소설 스토리 과정, 그 내용이죠. 예, 틀린 거. 그리고 곡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추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체 감상하는 거니까. 요거는, 비판적 사고네, 비판적 사고. 그럼 한번 봅시다. 쭉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해 봅시다. 작품은 줄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남편이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걸려 K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나는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K지청 수사과 건조임을 만난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시는 게야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돈뿐이나 있는 사람은 다 특별 매너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엘선해드리죠. 이거면 되니까 이거 하고 다섯 손가락 쭉 펴보였어요. 자, 이거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별 면회 오래 기다려도 되겠냐?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게 아마 이게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지금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다섯 손가락을 쫙 펴보였다고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질병 수용차가 이런 특별 면회자 중에 또 특수층이라는 차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5분 만남을 위한 가진 수모와 5시간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억울한 사람들만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중의 억울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돈 없으면은 이런 특별 면회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회 시간을 이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억울하면 또 억울함이라는 거죠.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노여워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칙한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서민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편 K지청 건주 이무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갈. 이 공갈이 뭐예요? 예, 특별면회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K지청으로 검사 취조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까지 했다. 그러니까 사식이 뭐냐면 이제 구치소 밥이 좀 그러니까 이제 시켜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 이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나도 청년 때, 20대 때 법무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등기소 가니까 급행료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불법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 갖고 그날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 넘어가봐. 그때야말로 큰돈 든다고.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빨리 돈으로 빨리 해결하자 이 얘기죠. 큰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불기소 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맞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는 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다섯 손가락 두 번이니까 뭐 100만 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법원으로 안 가죠. 검사에게 기소권이 있으니까 뭐 수사권 기소권 다 있었고 오늘날 문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한대요. 그럼 기소를 안할 거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정말 검사건 수사관이든 그런 사회죠. 자, 내 소박한 법률 상식으로는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 처분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 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 없었다. 그만큼 난 어리석었고 의지할 데라고는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렇게 할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롭게 할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모르거나 이런 걸 경험 못한 사람은 불안하죠. 제가 저렇게 계속 얘기해서, 이게 수사관이, 기분 나쁘면 형을 더 때릴 수도 있고, 없는 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죠? 드디어 나는 변호사 의뢰 사건을 의뢰해 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변하게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에 그에게 너무 작은 사건인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써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이런 반고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이사 이제 여기서 이제 서술자는 화자는 작가예요. 작가인데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했나 봐. 아마 이게 이제 실제 얘기 같아요. 뭐 박완서 선생님 항상 자기 실제 얘기를 많이 소설로 쓰니까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 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편견이죠 세상을 바라는 편견 뭐 남편은 사업 작가의 남편은 사업 못하나 그죠 사건을 검토할 척은 안 하고 당사자들이 20년 넘어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한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우리는 이상이 없는데 이들만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런 그의 이런 속기는 뭐냐면 세속적인 관심 뭐 이런 거죠. 새로운 호신과 안이한 이해 방법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서 그이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를 회복하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페이지청 쪽은 헌에 통하니까.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식이 건주님하고 똑같을까? 그건 뭐야? 여기에 수사관이나 변호사나 똑같은 놈들이란 얘기야. 응? 거의 뭐 법률 사기꾼. 이걸 뭐라 그래 요즘에? 법꾸라지. 법꾸라님 피해 나가는 건가? 법을 이용해서? 하여튼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똑같을 각오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 처분을 아주 청구 맡겠다며 3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30만 원꽤큰 돈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되겠는데. 친구에게 강 변호사 이리저리 말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뛸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썩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예,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찜찜한 것을 느낀 거죠.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으로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3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했다. 예. 강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됐죠. 예, 돈만 받아먹었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준 건 건주임이었고. 뭐야? 수사관. 돈 요구한 수사관.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예, 거의 무관심하고 있죠. 예.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 없는데 하면서 전화를 알아보더니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이러면서 이제 또, 저기 뭐죠? 허언을 하는 거죠. 또한번힘안 들이고 큰 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 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 낸 운전사. 버스칸에 싸우다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으로 돈 가로챈 점원 등 30명의 조무래기 잡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약식 탁탁 기소하는 거죠.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신문. 그러니까 진짜 심도 있게 재판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수박 겉핥기로 재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죠? 굉장히 비판 의식이 있는 거죠. 뭐 검찰청의 수사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뭐 공의, 정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또는 돈 어떻게 해먹을까? 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이 정서적 비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사람 앞에 두번 내지 세번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 후딱 지나가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100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30여 명중단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편에게 변호사가 딸렸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법정에까지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이 화자는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민 의식이라는 게 이제 서민들 편에 서 있는 거죠. 공정하게. 15일 후 언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예, 재판받고 자유의 몸이 됐대.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됐고 처음에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예, 이제 그런 걸 경험했지만 처음엔 좀 행복해 하더니 나중에는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모두가 이제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됐네요. 남편조차도 그런 거에 자유로우다가 해방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아직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는 생활은 밤까지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 우리는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랄까 소설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를 탐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은 후에 하고 마는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단장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는 자유부터 골라 잡을 것이다. 그지? 자유 중에 그래도 뭐야? 억울함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박완서의 조그만 체험. 자, 서두상 특집으로 가장 적절한. 자, 지금 풀어보세요. 자, 푸는 시간 1분. 답은 저한테 주세요.
카톡으로 답 주세요. 어렵진 않은데. 힌지에서 다시 답 줘봐요. 몇 번인지. 찍는 수준인데.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사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죠. 뭐 얘기야? 억울함 얘기하고 있죠? 객관적이지 않죠? 그 억울해 했다가 아니잖아.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 남편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으로 아니죠. 표현을 그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인물 입장은 아니고요. 자신의 입장으로 수사관의 이런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거죠. 자,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술자가 누구야? 예, 자기 자신이죠. 계속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내면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남편에 대해 자기의 돈을 요구하는지를 쭉 얘기하고 답은 3번입니다. 자, 41번. 자, 풀어보세요. 틀린 거. 서사 전개자 시간 과정.
어렵지 않죠? 자, 서원 서영 몇 번? 서영이? 아까 서영이 처음 딱 맞췄어. 오케이. 네, 우리가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교육에서 니은 이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의 아니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 증폭됐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안심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변호사에 대해서 권지인과 만난 변호사 만남을 통해서. 그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주선한 친구 그린의 반응을 그렇죠? 변호사를 불안해하고, 디귿을 리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죠? 뭐, 보석 얘기니까. 그래서 난 재판 과정 시켜보면서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에 처음에 후회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긍정하죠? 이건 아까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미움. 이후 예전에 평화 삶을 해보죠. 남편의 연민을 느끼지 않죠. 연민보다는, 뭐죠? 남편을 살짝,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남편에 대해서, 뭐, 불쌍하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자유 문제에 생각하지 않는, 뭐랄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리가 자, 42번. 42번. 42번 풀어보시죠. 이 보기가 이 소설 전체를 정리해주고 있죠? 오, 서운이는 퍼펙트 다 맞았네. 자, 서영이만 남았어요. 사장님이 조금 오래 걸리는구나.
아이고, 세상이 아깝네. 자,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자, 윗글에 감사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 70년대, 이게 70년대 얘기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물질주의적 쇠퇴,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불합리한 현실과 양심 사이에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과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회 현실 부조리함을 부각하고 있다. 자기 남편도 그런 부조리한 그런 자리로 하게. 자, 1번.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를 말통해 빈부격차로 인한 그저 사회적 불평등. 오케이. 건주임의 제안의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이란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에 뭐예요? 소시민의 모습. 그죠? 소시민. 갈등하는 거예요. 비리지만 좀 불평등하지만, 나도 그거 돈 써볼까? 이런 갈등을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소시민이죠. 변호사 의논에서 사건을 의뢰해볼까 하는 생각에 물질을 최후로 가치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확인하는 물질의 가치 여기는, 변호사는 당연히 사건 의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변호사 쓰는 거는, 그죠? 그럴 때 이게 물질의 가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은 3번.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신문이라는 표현에서 법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모습, 오케이. 억울하지 않은 자유, 불합리한 현재 사람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예, 답은 3번. 자, 이거는 어렵지 않고 대단히 쉬운 거였습니다. 이렇게 소설은 비문학처럼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갑자기 누가 돌아가셔갖고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또 봅시다. 짧고 짧지만 계속 이렇게 여러분 누적돼서 공부에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